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 빨간등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버 팬분들을 위해 지금 장어를 잡았습니다. 민물장어입니다. 여러분들 민물장어는 지금 이 시계때나 여러분들의 나오는 거를 좀 살려주면 좀 좋겠습니다. 좀 보내드리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우리가 방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팬분들 저 장어를 잡아봤는데 오늘 손맛이 어땠어요? 아, 좋은데, 딱 던졌을 때, 이게 채비를 딱 꼬고 있어서 풀 때가 좀 힘들었어요. 풀 때가 좀 힘들었고, 뭐 다른 거는 또 괜찮았고, 엄청 무거웠지. 엄청 무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거는 고기가 나오는 거, 버렘이라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양태 같은 거, 이런 거 바로 반성을 했고, 또 옆에서 또 제가 또 지켜보기도 했고,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낚시요? 다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좀 같이 생명인데 그래도 거기에 산란기 아닙니까 그래도. 다음에 만약에 본인들이 유튜브를 컨텐츠를 한다 이런다면 내가 컨텐츠 하나 짜줄게. 아, 감사합니다.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렵니다. 무슨 말인지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고. 그래서 낚시는 내가 고기를 안 가져갈 것 같으면 무주건하고 판을 뺏어 무주건하고 살려주는 게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에 왔으면은 고기를 찾기 위해서는 재미를 보고, 그치? 그런 게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게. 앞으로 이런 날씨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용에서는 우리 송정 용에서 제가 근무하고 싶은 낚시를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성대. 성대 낚고 거기에 자체가 고기가 지르는 게 굉장히 보기 좋고요. 그 고기에는 그 미끼를 물어서 있나 하면은 지렁이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지렁이 같은 거 사지 말고 고등어 미끼로. 그러면은 고등어 미끼로 하시면 고등어 미끼 한 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쳐야 될게. 그래서 그거는 바늘 세개 같으면 바늘 세 개짜리 쓸거 같으면 바늘 세 군데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애는 힘이 굉장히 좋아. 요만한 고기들에도 낚싯대가 막.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송중에 오면 여기에서도 도다리가 가능합니다. 대개 한 40, 50%가 가능하고 이 저축핀으로 던지면은 저축핀은 한 60, 70%가 가능합니다. 저축핀에는 며칠 전에 여기에서 지금 저 가로등 저 앞에 들어오는데 가로등 보이죠? 저기에서 한 사람이 40 넘는 거 도다리를 한 마리 잡아냈어요. 40 넘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멀리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는 안에까지 이빨 들어온다 해가지고 포인트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제가 캐스팅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렇게 아무리 먼 바다를 캐스팅, 예를 들어서 한 100m를 캐스팅을 했는데 100m에서도 고기가 안 올라가면 안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고기가 있다 하는 걸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유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 캐스팅 때 왔을 때 100m, 150m를 줄어들어도 하루 종일 고기 안 잡고 올라가면 안 잡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발 앞에도 고기가 있다 하는 걸 알아라는 거는 그 늘 의미를 하겠습니다. 몰라요. 가까운 데서 고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그런 때는 100m를 치다가 80m, 70m, 60m, 50m, 30m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발을 내 발 앞에 놓는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캐스팅을 잘 갖추도 멀리서 보이고 나왔을 때는 천만이 다인데 안 나온다. 종이 끝까지 던져봐야 안 나오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멀리까지 지금 계속해서 캐스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에도 들다 놓아도 여글림은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앞에도 여러분들 앞에도 고기가 있다 하는 걸 알죠. 바로 앞에도 내 앞에는 대물이 있다 하는 걸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그런 낚시를 나올 때는 그렇게 좀 제가 꼭 그렇게 해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꼭내 이야기대로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께 많은 대로 그 재미 하나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재미에 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거 여기에는 모래바닥에 있는 모래바닥에서 무슨 바늘을 써야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눈금축을 사용을 하느냐, 어떤 바늘을 사용하느냐,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팬분들이 낚시를 온다 이란다면은 메인대 전화 걸면은 오늘 무엇을 잡을 건데 이라 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다리를 잡을 건데 이란다면은, 그러니까 뭐 눈금추를 사지를 말고, 내인데 전화 그래서 눈금추를 사지를 말고 낚시 지금에 가면은 도다리 바늘이 100%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전화 한 통화로서. 그래 추는 매도 이런 낚싯대 같으면 추는 한 20% 정도 써도 가능해요. 그렇게 뭐 여러분들 뭐 오늘 뭐 할 이야기 좀 돼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제가 고기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 팬분들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팬분들은 고기는 뭐 지금 현재까지 한 6수 정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 한 6수 정도 된 거거든요. 앞에 나오는 것도 살려줬고 지금 조금 전에 또 4마리를 더 살려줬거든요. 4마리 맞죠? 네. 예, 4마리 맞고 그 다음 제 장어가 있고 그런 게는 6수가? 7마리 정도. 아, 한 7마리 정도 네.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역시도 밑에 잡으면 미끄럽죠. 저분들 요정이다. 자 여러분들 장어가 이래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래 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바다 장어가 아니고 민물 장어입니다. 산란기 때는 요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미끄러져요. 네. 장갑에 전문화 다 보면 그러죠. 같이 네. 이렇게 좀. 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팬분들이 지금 잡으는 예, 지금 장갑이 없어서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장갑만 있으면 지금 제대로 잡는데 장갑이 없어서 제가 같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보십시오. 자, 내장 튀어나와. 네, 괜찮아요. 자가 좀 뜯어서 저. 여기에서 산란 잘하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에이? 오. 자. 하이파이. 한 마리 더 있는데요? 어? 한 마리 더 있다고. 아 맞다. 여기에 또 여러분께 여기에 아직까지 또 낭태도 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낭태도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낭태를 끄잡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십니까? 예, 가시겠. 낭태도 꽤 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장갑을 끼었을 때와 지금 이거는 장갑이 아니고 지금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낚시 도시입니다. 이렇게 장갑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자체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 자 살려주죠. 손같이 손같이 하나 둘 셋 자 기절 잠깐 기절 한치 가거든. 조금 있으면 쫙 내려가 봐.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내려가. 이불로 백아더미에서 지금 내려가거든. 네. 원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고기를 이렇게 바로 살려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낚아내는 손맛 놓아주는 낚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있어요? 오늘 방생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